오늘의 시작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올 영상에서 나쁜 동작을 찾아보세요.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이해 보면서 찾아보세요. 레이업 슛을 위해 손으로 볼을 들었는데 두 가지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레이업 때 보통 수비가 안쪽에 위치하는데 볼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비 가까이 볼이 있어 쳐내기 쉽습니다. 따라서 수비로부터 먼 쪽에 볼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레이업 슛의 기초 동작입니다. 둘째, 볼을 들고 있는 손바닥이 잘못되었습니다. 즉, 손바닥이 천장 또는 옆으로 향하면 수비가 툭 쳐도 볼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즉, 손바닥이 아래로 향해 있다가 다시 위로 향해야 합니다. 역시 기초 동작입니다. 어떤가요? 레이업 슛의 손동작 기초를 점검해 보았는데 기초를 제대로 익히고 있었나요? 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며 나쁜 동작, 좋은 동작을 다시 확인 바랍니다. 볼은 수비로부터 멀리 두면서 레이업 슛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틀린 동작이 또 있습니다. 보통 양손으로 볼을 잡고 원투 스텝 밟으며 올라갈 때는 한 손으로 슛하기에 원핸드 레이업 슛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쁜 동작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점은 볼이 자신의 몸 중앙에 있는 것과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볼은 몸 바깥쪽에 잘 두었으나 위크핸드의 팔꿈치가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는 위크핸드가 너무 낮게 있어 블록하려는 수비자의 팔로부터 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크핸드의 팔꿈치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으면 볼 보호가 어려우니 팔꿈치가 수평, 즉 팔꿈치가 밖으로 나오는 엘보 아웃이 되어야 좋습니다. 위크핸드 쪽의 팔꿈치와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양손으로 볼을 잡고 스텝 밟으며 레이업하는 기본 동작입니다. 레이업 슛에서 볼을 잡고 있는 동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홀딩 스킬 또는 홀딩 스텝이라고 합니다. 1. 한 손으로 볼을 안고 레이업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2. 양손으로 볼을 안고 레이업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두 개의 영상은 미식축구에서 한 손 또는 양손으로 볼을 들고 달리는 선수의 모습이 연상될 것입니다. 3. 볼을 머리 위로 높이 휘두르며 레이업 스텝을 밟기도 하고, 4. 원투 스텝이 아닌 합 스텝을 밟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홀딩 스킬 네 종류를 알아보았는데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한 손으로 볼을 안고 스텝 밟는 동작입니다. 그 이유는 위크핸드의 팔로 블록하는 손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 연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투볼로 전진 드립을 치다가 양손으로 볼을 안고 스텝을 밟으며 좌우 한손 레이업 슛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